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 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017년 수능 마무리됐고요. 이제는 2018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 이제 2019학년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2019학년도를 대비한 우리 수능 지구학을 선택한 학생들 1년 동안 이 노바 지구학 엄영대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공부하면은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지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수능 만점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한번 1년 동안의 학습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9 수능 대비 노바 지구학 커리큘럼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수능 지구학에 대해서 만점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크게 이제 선생님이 커리큘럼 가이드는 이제 두 가지 단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기별로 진행하는 학습법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완벽하게 수능 1등급이 목표가 아닌 수능 만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일단 단계별 학습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일단은 수능 지구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완성 단계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따지면 보통 이제 겨울방학 때 보통 개념 완성 강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중간에 다른 선택 과목에서 지구학으로 바꾸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스피드 개념 강의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개념 완성 강의는 자, 겨울방학 시즌에 진행하는 개념 지구학 1, 2 개념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학 1, 2 개념 강의가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지구학 1 개념 강의는 그냥 개념만 정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일단 개념 강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개념 강의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크게 세 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정리하겠죠. 그다음에 이 개념도 그냥 한번 강의 시간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지구학원에서 여러분들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지구학원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낮다, 쉽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 게 맞아요. 그리고 접근하기도 좀 쉽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학원이나 2나 개념을 정리할 때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재랑 강의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은 소단원의 그 소단원에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필수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주제별로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그 단원의 소단원에 어떤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지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놨고 그리고 교재 안에 기본 내용들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구학원이 가장 잘 정리가 돼 있는 지구학원과 2의 교재 내용들이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가 선생님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날개 부분에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충적으로 정리해야 되거나 아니면 심화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 따로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각 페이지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의 내용을 정리를 했으면 그 페이지에서 꼭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었던 그리고 앞으로 될 만한 내용들 OX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정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단원 마지막에는 그 소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빈곤 채워넣기로 꼭 필요한 단어들 여러분들 꼭 정리하도록 빈칸 채워넣기 문제로 소단원을 마무리 정리하는 마무리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4번에서 5번 반복 학습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복습하고 교재 내용 정리하면은 최소 5번 정도의 반복 학습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교재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문제풀이 내용을 쌤이 이제 올해는 이제 개념편하고 문제편을 분리해가지고 교재를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는 이제 수업 시간에 쌤이 이제 필수 문제들은 같이 풀어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이제 문제풀이는 이제 저랑 같이 푸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개념을 정리를 했으면은 이 문제가 여러분들 손으로 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 이제 복습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틀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 시스템 안에서는 선생님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 모든 문제들을 별도로 해설 강의를 다 찍을 거예요. 해설 강의를 찍는데 단순히 해설 강의를 찍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선생님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책자로도 풀어보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직접 여러분들이 온라인 테스트 형태로 풀어보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채점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틀린 문제, 모든 문제에서 강의를 다 들어도 되고요. 아, 시간이 좀 많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중에 틀린 문제만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해설 강의를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틀린 문제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개인별로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그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강의 안에서도 개념 정리, 문제 풀이, 그리고 복습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과 관련된 필수 개념 문제들,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반복해서 유사 문제들을 풀어봐서 절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없는 상태로 수능시험장에 들어가도록 선생님이 구성을 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반복학습.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시원하게 긁어주는 형태의 그런 수업 시스템. 꼭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반복해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12월부터 보통 3월 초까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직업원을 처음부터 12월 달에 선택을 해서 쭉 진행하는 학생들을 가장 좋죠.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슈퍼 그레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 중간에 다른 과목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을 하다가 우리 직업으로 이제 좀 바꾸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언제 많이 바꿀까요? 그렇죠. 6월 평가원 보고서 아, 이 과목은 더 이상 나의 과목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직업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6월 달에 바꿔서 과연 내가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그 시기에 선생님이 참 많이 받는데, 선생님 오히려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바꿔서 제가 직과학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지금 제가 바꿔서 어떻게 하면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꿔서 만점을 제 입장에서 맞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꾸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바꾸더라도 여러분들 만점을 나오게 만드는 게 선생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쯤에는 이제 개념 완성 강의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자, 직과학 스피드 개념 강의라고 했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면은 이때 이제 지구과학으로 바꾸는 학생들 대상으로 좀 짧게 압축해서 수능의 필수적인 개념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 스피드 개념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일단 개념이 잡혀야지 그 이후에 문제풀이든 기출문제풀이든 수능 실전 모의고사는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 완성 강의들은 크게 이제 개념, 지구과학 1, 2, 노바 개념 완성 강의와 그리고 스피드 개념 강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시기별 학습법은 뒤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실력 완성 강의는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일단 우리가 보는 시험은 수능 시험이죠. 그러니까 평가원의 눈에서 지금까지 지구과학 1과 2가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구과학 1 그리고 지구과학 2 수능과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들을 선생님이 직접 해설하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3월 중으로 개설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평가 문제라고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수능 한 세트가 20문제가 있으면은 보통 16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니까 지구과학원은 선택하자마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제 보통 자료 분석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1등급과 만점을 구분할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의 눈에서, 그리고 평가원이 똑같은 개념이라도 어떻게 지문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지 그 형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실력 완성 강의에서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력을 한번 쌓아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과 1, 2 개념 강의나 스피드 개념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평가원의 눈을 보고 싶다?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지과 1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떤 단어이죠? 전체 단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력 완성 단계에서는 일단은 방학 때 나는 다른 건 괜찮은데 천체만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체만 따로 정리하는 천체 개념 특강이 따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근데 천체도 개념이 정리가 돼 있으면 이제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지과원에서 다른 뭐 대기나 해양이나 지질이나 이런 파트 있잖아요. 지과원으로 따지면은 지과원의 첫 단원인 다가오는 소중한 지구 단원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 생동하는 지구, 그 세 번째 단원 위기의 지구. 이런 단원들은 개념 정리하고 바로 문제 보면 문제가 잘 풀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단원인 다가오는 우주에서는 선생님 개념은 아는데 이게 문제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천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원의 특징이 수학이랑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이랑.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뭐 계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항상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있잖아. 일단 공식을 하나 공부를 하죠. 그러면 그 공식, 뭐 미적분 같은 경우, 뭐 공식 되게 많잖아.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에 적용되는 문제들이 쭉 유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식만 안다고 해서 그 공식이 적용되는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식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문제에 각각 유형별로 적용하는 연습을 시켜봐야 돼. 근데 천체가 이거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천체도 물론 기본적으로 좀 암기하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무슨 좌표계, 방위각이나 고도나 적경이나 적이나 뭐 뜨거워지는 시간이 변화나 아니면 관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이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문제들을 정리하는 천체 문제풀이 특강을 천체에 적용되는 모든 문제들을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천체문제풀이 특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직화공 개념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천체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천체 개념 특강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아 나는 천체 개념은 잡혀 있는데 문제 좀 잘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천체문제풀이 특강으로 오셔가지고 이때 실력을 쭉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서 사실은 이 단계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직접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풀이도 선생님은 그냥 문제풀이가 아니라 모든 유형별 혹은 주제별 주제별로 수능에서 나오는 필수 주제들 직과 1, 2 다 나눠가지고 그냥 무작정 문제만 많이 집어넣고 많이 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직과 1과 2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제별 자, 여기서도 이제 개념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되면서 이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적용 훈련을 6월달 평가원이 끝나고 난 뒤부터 직업 1과 2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업 1, 노바 실전 문제풀이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제 수능 직업 만점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지름길이 될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이제 수능을 볼 수 있는 몸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럼 거기서 이제 파이널 들어가야지. 그래도 이미 문제풀이 단계까지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미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월 평가원 이전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능은 11월 때를 보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없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파이널 단계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가장 수능에 최적화된 자, 수능 실전 모의고사가 파이널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지구학에서는 또 개념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파이널 개념 압축 특강이라고 해서 다지선다 형태의 문제로 해가지고요. 똑같은 개념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지들을 다 1, 2, 3, 4, 5, 6, 7, 8, 9, 10에서 다 뽑아내가지고 이 개념에서는 더 이상 이 선지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파이널 개념 압축 특강을 파이널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사실은 수능 만점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어명대가 돼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는 이제 개념 완성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실력 완성 단계를 거치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쭉쭉 커가는 걸 느낄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 단계를 거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몸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의 실수도 놓치지 말자 그래서 파이널에서 실전과 똑같은 수능 실전 모의고사 평가원의 가장 근접한 평가원 오히려 넘어서는 모의고사와 그리고 파이널 개념 압축 특강을 통해서 빈틈이 없는 다지선다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수능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시계별로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수능은 일종의 선생님이 그 좀 긴 마라톤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12월 달에 보통 이제 처음 스타트 하잖아요. 그죠? 스타트 할 때는 직업원을 그 전에 공부를 했든 그리고 직업원을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았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수능 직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생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초보들이 12월 달에 첫 스타트를 하게 되죠. 이때 스타트 지점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상황이야. 누군 뭐 먼저 앞서 나가고 누구는 뭐 뒤에 뒤쳐서 출발하고 그런 거 없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11월 달에 피니시가 될 때에는 다 결과가 똑같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단계별 학습법을 이제 시기별로도 잘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2월 달에는 일단 개념 완성 강의 중에서
자, 12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 개념 완성 강의 중에서 이제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개념 강의가 3월 초까지 총 12주 동안 현장에서, 대치동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개념을 만들어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이제 바로 실력 완성 강의도 같이 갈 거예요. 실력 완성 강의 중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나는 지구과학 1에서 다른 주제들은 다 자신 있어요. 근데 이제 천체만 좀 미리 좀 정리를 해두고 싶어요. 혹은 천체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천체 개념 특강을 1월 초부터 개강을 해서 총 4주 동안 해가지고요. 자, 천체 4주면은 엄영대만큼 한다. 천체 4주 개념 특강을 통해서 실력 완성 강의를 12월 달에 먼저 개설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초가 돼요. 이때가 이제 1차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데드 포인트라고 들어봤지? 데드 포인트. 막 달리기 하다 보면은 숨이 막 턱까지 차올라가지고 더 이상 뛰면 죽을 것 같은.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뛰면 몸이 되게 편해지지. 1차 포인트가 여기서 올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실력 완성 강의를 앞에서 얘기했던 자, 두 가지 강의를 이때 개설할 겁니다. 첫 번째가 평가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는지 자, 기출문제 특강을 이때 3월 달에 개설할 거고요. 그리고 개념 완성 강의에 천체를 정리를 했든 아니면 천체 개념 특강을 이용해서 천체를 정리를 했든 나는 유형별 천체를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천체 자 문제 유형별 특강 그래서 이 문제 풀면은 천체의 신이 되는 천체 문제 특강을 3월 달에 같이 개설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실력 완성까지 그 강의를 거치게 되면은요. 사실 6월 달에 첫 평가원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접근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면은 사실 이제 그 마라톤으로 따지면 반환점을 돈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지. 이제 더 유형별 문제풀이. 그래서 6월 달부터 9월 평가원 전까지 자, 앞에서 얘기했던 주제별 유형별 문제풀이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개강할 겁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지구과학 1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자 어쩔 수 없이 개념 완성은 사실은 방학 때 다 돼 있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6월 달에 지구과학 1으로 바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구과학 1 스피드 개념 강의를 6월 달에 개설을 해가지고요. 9월 평가원 전까지 적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체력, 기본 실력은 다져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스피드 개념 강의, 개념 강의를 6월 달에 개설해서 9월 달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럼 사실은 9월 달에 이미 이제 수능 만점을 맞기 위한 몸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태야. 아까 얘기했지만 유비부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자 이제 파이널 이제 정리합시다. 언제까지? 11월 수능까지. 그래서 가장 평가원에 근접하는 수능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파이널 일단 1차 파이널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개념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파이널 개념 압축 특강의 형태로 개념을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정리하는 파이널 개념 압축 특강을 9월 달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전까지 진행을 하면은 드디어 11월 달에 피니쉬해서 빵빵빵빵 터트리겠죠. 뭐가요? 수능 만 점이라는 빵빠레를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터뜨리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능 시험을 보는 거는요 그물을 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물을 짜는 거. 근데 수능이라고 하는 수능에서 나오는 20개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중에 문제 덩치가 되게 큰 것도 있고 덩치가 작은 것도 있어. 덩치가 큰 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덩치가 큰 게 쉬운 문제. 덩치가 작은 게 어려운 문제고. 왜냐?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요. 그물을 짜는 거예요. 그물을. 근데 처음에 그물을 짤 때는 여러분들 좀 얼기설기 그물을 짜게 되기 때문에 그물 사이 공간이 되게 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들, 작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송송 빠져나갈 거야. 하지만 쉬운 문제들, 덩치가 큰 문제들은 잡히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그물코가 되게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문제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개념 완성 강의에서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리고 실력 완성 문제풀이 파이널까지 거치면서 계속 촘촘하게 그물을 짜는 겁니다. 촘촘하게 그물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코가 되게 작아지겠지. 그래서 수능 시험 봤을 때는 더 이상 어떠한 개념, 어떠한 형태, 어떠한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물고를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물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수능 시험이 되게 편해요. 자 수능이라고 하는 거, 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 선생님 긴장돼서 수능을 망쳤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하죠.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인생에 달린 문제니까. 하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고 충분히 대비를 하고 충분히 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은 긴장도 안 해요. 올해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간 학생들이 다 하는 얘기가 선생님 수능 시험 봤는데 무슨 수능이 아니고요. 그냥 노바 모의고사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수능 시험장에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수능 시험 전날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일 보는 수능 시험이 되게 두려움의 대상인지 아니면 정말 내일 시험 보는 수능 시험이 정말 기대의 대상이 되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 어떻게 시험지가 나오더라도 나는 내일 잘 볼 자신 있다 라고 하면은요 내일 보는 수능이 정말 기대가 돼요. 그 전날 떨려서 잠도 안 온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노바주가 어명대쌤하고 1년 동안 같이 이런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시면은 정말 수능 시험이 기대되는 수능 전날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 당일날 저녁에 그렇게 수능 만점이란 빵빠를 울리면서 저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수능 만점 맞았어요. 라는 연락을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해올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선생님 또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다닐 거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발점은 모두 똑같습니다.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능이 끝난 그날 여러분들의 결과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배우는 모든 학생들은 결과가 똑같게 나오도록 1년 동안 저 노바지 어명대 선생님이 책임지고 여러분들 1년 동안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한번 같이 달려보자고요. 지금까지 수능지구학의 표준 메가스터디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어명대 선생님이었습니다. 화이팅!